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열어드리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11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 주로 이제 들어가죠. 예,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달력 한 장 남아요. 12월. 달력 한 장 남습니다. 이제 슬슬 12월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송년회로 아주 그냥 다들 바쁘시죠. 그래요. 하여튼 송년회 때 예, 너무 술들 많이 자시들 마시고 건강들 잘 지키시고 그래요. 이제 드디어 올해 시장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게 됩니다. 근데 글쎄요. 저번 주 방송에서도 그 상담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반장님이 이렇게 짚어주는 시작할 때 짚어주는 어떤 시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 이제 시간이 근데 전에보다 줄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시장이 오히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시장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 지금 예 거의 정확히 빗나갔죠. 예, 모두들 다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들 올해 계속 대형주가 될 거고 앞으로도 대형주 장세입니다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입을 바꿨습니다. 입을 전부 다물거나 아니면 전부 말을 바꿨어. 그나마 입을 다문 사람들은 낫고요. 예, 언제 그랬냐는 듯 예, 이제는 모두 다 뭐 개별주 코스닥 쪽을 막 얘기들 서로들 막 침튀면서 하고들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래도 제가 일반 투자자라면 그나마 이해해요. 근데 방송을 한다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보다도 못하는 그런 변절 같은 예. 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말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글쎄요. 근데 거의 다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거짓말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 12월이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또 다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뭐 지금 이야기를 딱 하는 것보다는 아마 방송을 앞으로 하면서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12월장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방송에서 말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12월장의 예상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는다면 그리고 요번에 제 말을 신뢰하셨다면 아마도 제 이야기를 좀은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화해야겠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뭐 아무도 전화 안 주시면 뭐 저 할 말 없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저희 생방송 중에만 전화하니까요. 예,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전화하신 분 중에 두 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한 분 저희 뽑아서 오늘 상품권 드리고 있죠. 예, 어떤 분이 저번에 되셨나? 예, 문자에서 5460님 그리고 전화에서는 8177님 그리고 3138님 이렇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오늘 상품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하고 역시 되시는 분 중에 두 분 무료 문자 한 분 상품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야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지금부터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전화기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안성에 사는 은준호입니다. 안성이요? 네. 안성에 사시는 은? 준호요.
은준호님. 네. 예, 그래요. 은준호님. 연세가? 저 31살입니다. 주식 경영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네. 그래요. 우리 준호님은 제 방송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어요? 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1개월 정도요. 아, 1개월. 네. 1개월. 1개월. 1개월 정도면은 뭐제 방송 보면서 뭐 특별히 느낀 것도 없겠네. 그죠? 아직 잘 몰라서 주식을. 그래요. 잘 모르신다. 네. 좋아요. 죄송한데 혹시 어떤 일 하시나 물어봐도 돼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아, 그 직장. 아, 예. 그럼 뭐, 예, 직장인인데 어떤 쪽 계통 일을 혹시 하시는지. 저는 반도체 장비 쪽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반도체 장비? 예. 오호,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저도 뭐 물어볼 것도 많고, 그러면. 예,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덕산 네오룩스 네? 50% 하고요. 매수가요? 50%요. 매수가. 아, 25,300원이요. 예.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189,500원에 50%요. 예. 아, 두 종목으로 깔끔하시네. 네. 아,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감기 걸리셨구나. 그래요. 덕산 네오룩스하고 넷마블 게임즈인데 아마 넷마블 게임즈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반도체 장비 쪽이라 하신다 그랬잖아요. 혹시 회사에 관련된 업무 쪽과 좀 연관이 많아서 혹시 덕산 네오룩스 사셨나요? 아니요, 그런 조금 연관 있고요. 많이 있지는 않고 예. 네. 지인 통해서 추천받아서 사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뭐 그러면 반도체, 혹시 근데 반도체 쪽에서 어떤 관련, 그 장비 쪽 어떤 관련 쪽이세요, 주로? 핸드폰 관련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일단은 먼저 덕산 네오룩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OLED 쪽에 소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 납품?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를 사신 가격을 보니까 25,300원이면 지금 거의 지금 가격이거든요. 예. 그럼 쉽게 말하면 저 고점을 완전히 베껴낼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50%씩이나 사신 거 보면. 그죠? 예, 얘기 들어보고 오를 것 같아서 왜요? 지금 아이폰 쪽에도 그렇고 중국 업체 쪽에도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물량이나 이런 것도 점차 늘어나고 이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요. 아, 이 회사가 OLED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덕산네오룩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그런데 워낙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회사로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된 회사잖아요. 덕산네오룩스죠. 그러니까 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OLED 관련 회사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래 움직인 게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만드는 게 거기서 뭐 어렵게 말해서 무슨 뭐 전공수소층이다 뭐 저도 그때 공부 좀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뭐 전공수소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만들지만 또 하나 또이 회사가 저걸 만들죠? 예, RGB에서 예, 적색인가요? 맞나요? 예, 적색 발광하는 그 바로 그 재료를 만들어내죠,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OLED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일단은 먼저 한번 저걸 한번 슬쩍 본다 그러면 이 회사에 한번 실적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지금 실적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 현재 자세하게 나온 상황은 아닌데 연간 실적으로 하면 연간 실적도 뭐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올해 특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OLED 관련이 올해 이슈화가 됐었나요? 안 됐나요? 올해. OLED 관련들이. 많이 됐었죠? 많이 됐죠? 제가 왜그 얘기를 하나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봉입니다. 이 회사의 주봉인데요. 이 회사의 주봉인데 보시면 이 회사는요. 작년까지 보시면 주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잠자는 주봉이었죠?
그래요. 상당히 조정을 잘 받은 조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가 그렇게 막 움직이는 장이었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별주가 움직이는 장이었나요? 아니었죠. 대형주 장세였죠. 그죠? 예. 근데 그 대형주한테 납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의해서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부터 주가가 뽑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15,000원에서 3만 원, 한두배 정도 올랐어요. 두 배. 두배 정도? 예. 두배 정도 올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두 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요즘 두배 올라간 거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여기서 더 쭉쭉 치고 나가려면 결국은 뭐가 작용을 해야지 다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영업이 OLED 관련이잖아요. 지금 OLED 관련이 지금 중국 쪽에서 OLED에 투자를 시작한 거 이제 곧 투자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기사로 보셨죠? 그쪽 관련들 뭐 많이 하시니까. 결국은 중국 쪽에서 OLED 관련 투자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중국과의 매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앞으로 더 이슈화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게이 회사의 어떤 특징이 될 겁니다. 이 회사의 어떤 이슈가 될 겁니다. 내년에. 만약에 그게 먹힌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은근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올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올해 OLED 소재에 관련된 게 너무 관심을 끌어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에 OLED 관련 소재가 관심을 끌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OLED 관련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이슈화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다른 것들이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죠? 반도체라든지 OLED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기 쉬웠는데 이제는 굳이 OLED 관련들이 작년 올해지 그러니까 올해 관심을 확끈 상황에서 내년에 또 관심을 크게 끌 거라는 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올해 관심을 이미 많이 끌어놔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에는 OLED 관련들이 관심을 받을 때, 오, 그래? 야, 이 회사 중국이야? 왜? 할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할게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어때요? 굳이 올해 이슈화를 시켜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거를 내년에 또 주가를 땡겨 올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반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 중국이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회사 아유 안 됩니다. 뭐이 회사 됩니다. 꼭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봐야 되고, 물론 뭐 지금 우리하고 중국의 관계가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도 제대로 뽑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도 올해같이 OLED가 관심을 계속 받을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는 중소형 개별주나 이런 거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별로 아니었었어요. 올 상반기만 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OLED가 한번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은 관심을 더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은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육회 전문점에 가면은 먹을 게 육회밖에 없으니까 육회를 먹게 되죠. 그죠? 근데 뷔페 가시면은 뷔페에서 육회하고 뭐 다른 거뭐 랍스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육회가 전엔 육회 전문점에서 육회밖에 없으니까 육회가 관심을 갖지만 뷔페에서는 육회가 그렇게 큰 관심을 끌어요, 안 끌어요? 육회가 그렇게 육회 전문점 같이 큰 관심을 끕니까? 뷔페에서? 그냥 그래요. 예.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세요? 전에는 OLED 관련들이 그 개별주들이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OLED 이슈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올해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중소형 개별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되면서 부패가 됐단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이 올해같이 계속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OLED 관련 쪽 하시는 분들이 보면 중국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올해 했던 이야기를 계속 앞으로도 지금 써 드시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 말고도 관심을 가질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오른 주식들이 좋은데 안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두 배, 물론 요즘 이제 두 배 별거 아니에요. 두 배, 세 배 뭐 이제 막 하는데 굳이 두 배 오른 주식을 안 오른 주식 중에도 좋은 주식들을 이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찾아보면 이슈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두 배 오른 주식을 OLED 관련을 해서 계속 밀어붙일까? 이거는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 6개월밖에 안 되셨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비중만 줄이라 그럴게요. 지금 비중만 50%에서요. 절반 네. 뚝 잘라서 현금화하시고 한 20에서 25%만 가지고 가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0%를 들고 간다는 건 굉장히 현재 6개월밖에 안 된 우리 준호님한테 위험한 상황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제가 또 하나 지금 말 나온 김에 준호님이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제가 좀 뭐라고 요즘 나무라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환기를 하라고 제가 나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 참 과관도 아닌 모습이 뭐냐면 대형주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서 무지무지 막 다 떠들던 분들이 이제 개별주가 움직이니까 개별주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겠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개별주에 대한 공부들이 거의 안 되신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 어쩌다 방송 틀어봤는데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울거먹으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가던 거 더 속된 말로 죄송한데 알맹이는 없고 겉도는 이야기들 몇 가지로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읽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겉도는 이야기들만 대충대충 하면서 이렇게 뭐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LED 관련이 올해 했어 그러면 아 내년에도 중국 관련해가지고 되지 될 겁니다. 그게 아니야. 공부가 돼 있으면은 안 돼 있는 애들 중에도 좋은 애들 찾아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 죄송한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이런 것들 그냥 헛도는 이야기들 그냥 했던 거 또 그냥 붙여먹기.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각은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골라내시는 눈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준호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관련 뭐 하면은 그냥 뭐 올해 했던 이야기들 하면서 그냥 거기다 약간 더 붙여가지고 뭐 그냥 중국 팔아먹으면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되라는 지금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호님이 스스로 이런 부분도 잘 가려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절반이나 한 20에서 25%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인데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보신 적이 얼마 안 되면은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예, 아직 잘 모릅니다. 예, 그래요.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근데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신규 상장 패턴에 대해서 아시니까 보자고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하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돌려 세우면서 중요한 건 뭐냐?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 바로 여기가 얘는 핵심이었어요. 이 가격 근처가. 아, 그러니까 요 라인 근처가. 보시면 요 라인 근처가 핵심이었는데 요 라인에서 얘가 여기서 이게 얘는 여기가 별표. 쉽게 말하면 별표. 여기서 이제 얘가 다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느냐 좋은 패턴으로 바뀔 거냐를 시험할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일단 올려주기 시작했죠. 이러면 얘는 일단 뭐가 되고 있어? 좋은. 굿. 좋은 패턴으로 얘는 일단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좋은 패턴이 됐으면 언제까지 지켜보는 게 맞냐? 이 16만 5천에서 17만 원 가격을 깨기 전까지는 얘는 좋은 패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일단은 여기선 그렇게 붙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18만 8천 원, 18만 9,500 원 정도인데 비중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저는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준호님이 제가 이거는 30%만 들고 있으라 그럴게요. 요 가격에서 30%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16만 5천에서 17만 원, 16만 5천 원 정도가 깨지면 대신 준호님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돼요, 준호님은. 지금 이 패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준호님 굉장히 많이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6만 5천 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종가 기준입니다. 손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 제가 신규상장 패턴이라는 걸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신규상장 패턴이 뭔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대응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준호님,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주식 올바르게 잘 배우셔가지고요. 투기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관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관장의 주식 믿는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공유산 3366-8288. 그리고 저번 주엔 제가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제가 이제 강의도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많이들 원하셨는데 요번에 전화가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언제 다시 해주시냐고. 근데 하여튼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저희가 광주를 갑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잡게 됐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요, 1시 10분부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1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지금 워낙 예정에 없던 강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포항이 취소되면서 잡힌 강의라 해서 아마 광주 분들, 근처 분들 오셔서 특히나 요 구간, 제가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왜요 11월 들어서면서 뭐 10월에서 11월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요 타이밍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 듣기 어려운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12월도 아마 여러분 생각하고 좀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와서 들으시는 게 아마도, 예, 이반장 생각을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저희 멘티들은 꼭 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2월 2일 토요일은, 예, 경기도 고양시 화정이죠. 예, 화정에 있는, 예, 저게 조금 잘못 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광주에서 하니까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먼저 전화 연결해볼까요? 예, 올려주시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용인이야. 용예? 용인. 아, 용인. 아, 예, 용인의 성함이? 김현섭이요. 아, 김현성님. 예, 반갑습니다, 현성님. 그래요, 네네. 현성님. 연세가? 마흔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2년뿐이 안 됐고요. 2년이요? 그래요, 현성님. 네네. 현성님, 저희 방송 쭉 보셨어요? 네, 반장님 많이 뵀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요번에 도움 좀 많이 되고 계세요? 그냥 심적 도움. 심적인 도움. 아, 그래요. 네, 아, 내용이 심적인.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그래도 요번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방송 보셨으면 안 놀라셨겠어요? 네. 미리 잘 대비하고 계셨겠어? 그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안 했구나? 그래요. 우리 현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대우이니아 가지고 있고요. 예, 매수가고 비중이요? 예, 3,447원이고 100%요. 3,450원 되는데 100%요? 예.
저하고 나눌 이야기가 많겠어요? 많이 좀 해주세요. 100%예요? 네네. 이제부터 현성님의 이론과 제 이론이 서로 부딪힐 거예요. 누구 이론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느냐, 이제 우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일단 100%라면 현상이 모든 걸 거신 거예요. 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회사 올인 안할것 같았는데, 저는 완전 현상님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현상님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뻤나요? 저는 같은 업종을 이제 몇 업종이 있잖아요. 뭐 쿠프전자라든가, 뭐 구첸이라든가, 이 전기 가전사업 하는 그런 업종보다 가격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을 조금씩 좀 서로가 나눠 먹는다 하려면 좀 적은 비용이지 않을까. 주식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위니아라는 그런 만두 회사에서 뭐 인수받고 뭐 이랬다 그래도 상장했을 때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좀 보고, 계속 왔는데 조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모습은 좀안 좋지만, 낫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한 번은 제가 이제 샀던 금액에서 왔었는데,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유로 또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처분을 못하고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주식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식이라는 걸 100%를 하셨다는 소리는, 보통 보수적으로 하는 분은 100% 주식을 사진 않아요, 한 종목에.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비교, 제가 저번 주에도 비교를 했지만 축구 게임을 한다는데 나는 비교하겠다 그러면 공격수를 예를 들어서 공격수의 숫자를 많이 두고 나는 이 경기를 비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수비수가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게임 지면은, 이 게임 비기거나 지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본선에 못 나가. 그러면은 그 감독은 공격수와 수비수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현성님.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비기거나 지면은 우리는 본선에 진출을 못 해. 꼭 이겨야지만 진출해. 그러면은 현성님이 감독이야. 축구 감독이야. 그러면 공격수하고 수비수 비중을 어떻게 두겠어요? 공격을 많이 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수비 아무리 잘해서 골안 먹어도 비겨봤자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전술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무슨 소리냐? 보수적으로 하시는 사람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적으로? 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는 건 나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신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격적인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공격적인데 공격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종목이라면 전 이해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죠. 현성님 생각과 제 생각이 부딪힐 것 같네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전혀 공격적일 수 없는 종목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우위니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전에 만도위니아였죠? 거기서 인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상장해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위니아는 결국 뭐를, 만도위니아가 뭘로 유명한지는 아시죠? 뭘로 유명해요? 김치냉장고 이제 주 생산하는 예. 얘는 걸로 알고 주력이, 있어요. 얘는 거의 매출의 70, 80%가 김치냉장고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치냉장고가 이 회사가 잘 되려면 결국 김치냉장고가 많이 팔려야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김치냉장고가 많이 팔릴까요? 이 회사에?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이 회사가 쿠쿠하고 뭐 나눈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거 나중이에요. 메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메인이 잘 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안 돼요. 김치냉장고에 달렸어요, 이 회사는 먼저. 그럼 김치냉장고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잘 팔릴까? 그것만 보면 돼요. 김치냉장고 잘 팔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님? 저는 좀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시작을 했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비중이 치우쳐서 다른 그런 그 제품의 생산을 통해서 이제 그 나머지 시즌에도 같이 좀 일어설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왜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현성님, 제가 현성님이 지금 주식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현성님이 지금 100% 하셨는데 전 지금 현성님의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전 발견해서 그걸 고쳐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각이 지금 주식 하시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성님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은 그러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안 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고 차트 보고 접근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단순한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안 돼. 당연히 잠깐 차트 때문에 오르면 굉장히 오르는 것 같고 주식이 빠지면 뭔가 잘못돼서 빠진 줄 알아. 아니에요. 좋은 주식은요 순식간에 올라요. 이유가 있으면 순식간에 오릅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편해서 제가 저번에도 락앤락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락앤락은 그랬잖아. 이제 얘는 악재가 다 반영됐고 이제 좋은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언제 들어올지가 중요한 거지. 결국 락앤락에 대해서 죄송한데 차트 보면 제가 락앤락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분들 이 회사 워낙 차트로 보면요. 이 회사는 제가 항상 이 회사 뭐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되고 어쩌고저쩌고 할때이 회사의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 회사의 차트는 개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회사가 이래서 이제 이 회사 굉장히 크게 회사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언제 반영될지 전 시간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회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전 몰라요, 솔직히. 언제부터 움직일지. 근데 결국은 그런 성장의 열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움직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로만 좋은 주식을 찾는다? 그거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만도 위니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우 위니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차트로 보시면 위니아는 안정적일 것 같죠. 그럼 이 회사가 대신 성장의 포인트가 있어야지 아까 락앤락 같이 올라오른다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락앤락을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죄송한데 이 회사한테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이 회사는 김치냉장고예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지금 웬만한 집들의 김치냉장고, 할 만한 집들의 김치냉장고 안 들어가 있는 집 있나요? 안 들어가 있는 집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다들 있겠죠, 지금. 그리고 지금 김장을 담그기 시작한데 죄송한데 현성님, 집에서 김장하세요? 많이는 아니어서 조금은 합니다. 예. 요즘은요, 김장을 안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김치를 많이 보관하는 집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1인 가구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나요? 1인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부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부들이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를 쟁여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조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조금씩 뭐, 예. 사먹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집들이 요즘 거의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요맘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치 냉장고라는 게 냉장고 같이, 물론 김치 냉장고가 요즘 냉장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굉장히 커야 돼요.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김치 냉장고를 사느니, 만약에 냉장고의 기능을 원하면 냉장고를 사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맞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논리로 네네.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주식은 이렇게 네네. 투자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들고 있든 말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 냉장고보다 교체 주기가 길까요, 짧을까요? 교체 주기가 훨씬 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 소리냐? 지금부터 김장을 앞으로 계속 많이 담궈, 모든 집들이.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지금 소가고 있기 때문에 김장을 점점 안 담궈. 그런데 김치 냉장고 갖고 있을 만한 집들은 다 갖고 있어. 근데 냉장고 같이 교체 주기가 냉장고보다 교체 주기가 더 길어. 그리고 지금 만도위니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에 가장 중요한 구매층이 누군지 아세요? 신혼부부들이에요. 그나마. 알고 계십니까? 근데 네. 신혼부부들이 요즘 혹시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리고 전자업체들 보면은 혹시 원스톱 서비스 같이 한 곳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 아세요? 냉장고는 여기 거, 세탁기는 여기 거, 김치냉장고는 여기 거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요즘은 거의 한 곳에서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를 끝내버립니다.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고 세일도 많이 해줘요. 그렇게 연결. 근데 김치냉장고의 차이의 성능이 차이가 많냐? 거의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다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김치냉장고는 우리 여기 거 사고 냉장고는 저기 거 사고 세탁기는 여기 거 사자. 이러는 신혼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웬만한 결혼한 친구들 보면 거의 한 곳에서 다 끝내던데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제가 봤을 때는 위니아가 그렇게 성장 가능성은 김치냉장고가 별로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산업이냐? 우린 이런 산업을 성숙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성장산업, 성숙산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성숙산업은 좀 처음 들어봐요. 예. 우리가 산업론에서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입기, 뭐,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하는데요. 맨 처음에 기초가 이렇게 돼서 쭉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성숙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에서는요, 성장하고 성숙 단계에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을 사는 게 주가의 상승률이 빠르고, 이런 산업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4차 산업 들어보셨죠, 선생님? 네. 4차 산업이 바로 성장 산업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을 떠든 겁니다. 그럼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 성장 산업이라고 부를까요? 성숙 산업이라고 부를까요? 성숙이라고 하겠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 왜 철강을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숙 산업입니다. 성숙 산업은요, 안정적인 수익을 일부 현재는 가져다 줘서 배당 같은 건 늘지만 주가의 상승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사모펀드니 이런 데들이 성숙 산업에 들어간 산업 회사들은 그렇게 크게 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이런 기사는 잘 달아주질 않거든요. 이런 중요한 기사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각을 전환시키셔야 돼요. 근데 바로 지금 제가 김치냉장고를 얘기하는 게 김치냉장고를 빌려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 드린 거예요. 김치냉장고 같은 게 성숙 산업입니다.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무슨 뭐 빨래방이라든지 뭐 다른 거 뭐 여러 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진짜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주식을 찾아야 되냐, 어떤 주식을 투자라고 찾아야 되느냐, 차트로 찾는 게 아니라 성장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장산업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을 찾아야지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저도 항상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미 성장이 거의 끝나가서 성숙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주식들을 사기 때문에 지금 잠깐 좋은 것 같아도 1년, 2년 뒤에 보면 주가가 예 형편없을 때도 많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빠지면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겁니다.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보지 않으시고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성님의 논리가 뭐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제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김치냉장고가 많이 팔릴 수 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저는 김치냉장고가 많이 팔릴 수 없다라는 걸 논리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논리가 맞다면 대우이니아의 주가는 글쎄요. 작전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크게 오를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 이거를 100% 갖고 계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예, 안 깨질 순 있어도 이걸로 100%를 갖고 있으면은 공격으로 골을 뽑을 일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만약에 뭐 이 회사가 뭐 기가 막힌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 그건 뭐 제가 모르죠. 이 회사 뭐 사장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 이 반장 너 그때 왜 그러. 아이, 그런 거는 모르죠. 저는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들은. 그런 변수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그런 변수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제가 내부자도 아닌데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뭐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닌 이상은 회사의 펀더멘탈로 해서 그거를 잡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앞으로 개별주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일단 이거를 현금화하자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네. 참고되셨나요? 네.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전화 주시면 그때 대우위니아는 예, 우리 현성님 포트에 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1-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예, 제가 열심히 공부시킬 때는요. 전화가 진짜 예, 거짓말같이 뚝끊겨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끝나고 나면 막 전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공부시킬 때 전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예,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까요? 연결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앉으세요. 네, 수유동에 사는 주영숙입니다. 주영숙님이요? 반갑습니다. 네. 영숙님 연세가? 60대 초반이요. 주식 경력은? 한 좀 오래 했는데 하다 말다 해갖고요. 그래요. 일단 네. 우리 주영숙님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아, 현대건설. 매수가 얼마예요? 48,500원에. 비중은요? 60%. 예. 금호석유. 네. 68,400원에 예. 20%. 예. 코오롱. 예. 71,400원에 예. 20%요. 한 몇 년 전에 한번 연결됐었었는데. 그래요? 네. 제 방송을 잘 안 보셨네요. 그죠? 아, 좀 일을 하니까요. 쉬는 날에는 보고 모시는 좀 못 보고 좀 그런 편이었어요.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가 이럴 겁니다. 예, 예,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매스컴의 잘못이에요. 예, 저는 뭐 매스컴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전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고치는 게 맞는 거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은 저희한테 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논리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틀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진정한 방송하는 사람들의 자세지 솔직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포트 만들어 놓은 거 다 예 방송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전 잘못 아니라고 봐요. 왜? 모두 다들 대형주 떠들었잖아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번 달,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 당연히 대형주로 도배를 하고 있어야죠.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개별주 움직이기 시작해도 남의 떡이 돼 있어야죠. 왜? 다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솔직히 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방송하면서 화나는 게 그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우리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인정들을 안 하고 지금도 방송하는 지금도 뭐 다른 채널에서 하시는 분들 다 보면 인정 안 하고 언제 그랬냐는 입 싹 닫고 무슨 아마 일제 시대 태어났으면 그런 분들 아마 대성공했을 거야. 예. 여기 붙는 저기 붙는 1번 앞잡이 순사로. 아유. 근데 전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게 틀리건 맞건 간에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비중이 현대건설이 제일 높아요. 그죠? 네, 많아요. 저는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아, 이번 정권 하에서 건설주는 저는 계속 안 좋게 볼 겁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방송에서? 네, 조금요. 아, 예. 저는 이 현대건설이 오르든, 반장님, 왜 현대건설 전에는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는 좋게 봤죠. 왜? 저번 정권에서는 건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저는 건설은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가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제가 미래에 어떻게 합니까? 전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단지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권 하에서는 건설주는 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로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왜? 건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뭐 이번에 금리 이제 곧 올라가고 할 텐데 지금 부동산 쪽은 지금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경제의 큰 내관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나라도 뭐 부동산의 비율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개인들의 재산 중에 집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나라들 걱정하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높지 않아요. 개인의 재산에서 집이 차지한 비중이 제일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때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아마 강의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1위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뭐 재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99, 100이에요. 그럼 서민이 일을 벌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쉽게 돈 버는 그렇게 해서 99, 100을 벌게 해준다면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재벌을 위한 정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건설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이번 정권의 성격이 부동산이나 이쪽은 되지를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이번 정권 하에서는. 건설에 대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지금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건설에 대한 생각 못 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조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정권 하에서는 건설주는 제가 봤을 때 급등, 뭐 폭등 올라오는 일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건설은요, 정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건설업만큼 정부의 정책으로 죽였다 살렸다를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가장, 제가 보고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맞는 틀리나. 현대건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꼭 이번만이 아니라도 다음이나 다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속상해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건설이에요. 근데 그 건설에 있어서 호의적인 정부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냐에 따라서 건설업의 주가는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런데 지금 정부는 호의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현대건설을 계속 무작정 홀딩하는 게 맞냐? 글쎄요. 저는 여기에는 퀘스천을 답니다. 전 여기에 퀘스천을 달아요. 더군다나 60%면 지금 죄송한데 지금 현재 이 포트로는 죄송한데 굉장히 영수님. 네.
예.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전 신이 아니에요. 전 이 회사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결정은 영수님이 하셔야 돼요. 전 얘기를 제 생각을 얘기해드리면 결정은 네. 영수님 포트이기 때문에 영수님 돈이기 때문에 영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 이 회사는 이번 정권에서 특별히 건설업은 저는 안 봐요. 아예. 심지어 그냥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해드려요. 저 건설업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오케이?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비중을 줄여나가는 쪽이 제가 봤을 땐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네. 맞추신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롬 같은 경우에 71,400원인데 코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포트 자체에 대한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코롬은 제가 아이고 손절가만 드릴게요. 코롬은 손절가 네. 제가 봤을 때 65,000원 정도 손절가 드릴게요. 그래서 65,000원이 네. 깨지면 손절하시고 아니시면 뭐 요번에 티슈니라든지 다 상장했잖아요. 그죠? 예. 네네. 상장을 했는데도 지금 주가가 그다지 뭐 크게 움직이질 못하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얘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9만 원대의 저항이 그렇게 쉽게 깨질 저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9만 원대에서 저는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금호석인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78,600원인데 68,400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학업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금호석유는 조금 반대하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합성거무 쪽에서는 금호석유가 굉장히 큰 시장 지배자 같은 회사인 건 아시죠? 네네. 그런데 요번에 모 회사 하나가 롯데에서 예. 나오죠? 예,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뛰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금호석유가 물론 현재 지금 더 훨씬 앞서 있고 뭐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롯데케미칼 정도의 그 정도의 등치 회사가 이 합성거무 쪽으로 뛰어들었으면 금호석유는 굉장히 큰 앞으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금호석유가 지금까지 땅 짓고 헤엄치기가 합성거무 쪽이었다면 이제는 땅 짓고 헤엄칠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굉장히 강한 경쟁자가 드디어 발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호석유는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다른 화학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요번에 수익 실현을 해서 딴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영수님.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또 네네. 전화 주셔서 그때 상담하도록 할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네. 이만장의 대화식 프로그램 이만장에 주시면 저리 봐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광주를 갑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서요 1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건 뭐 이제는 제가 뭐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기관 쪽이나 이런 데서도 제 어떤 강의 같은 거 요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제 방송과 찾아가는 그 이반장 강연에서밖에 제 생각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진짜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을 알고 싶고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 생각과 틀리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면 오시고요. 만약에 아예 나 필요 없어 그러면 뭐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제가 뭐 날씨도 추운데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저는 제 여기서만 제 생각을 밝힐 겁니다. 제 강의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다. 그럼 와서 듣고 과연 어떻게 시장이 바뀌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지 이반장이 뭐를 봤기 때문에 저렇게 혼자 외로이 외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우경 예, 아트홀 2층에서 화정인데요. 한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입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좋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생방송 시간 중에 저는 전화 받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예, 이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 사는 성함이? 유성희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요? 유성희 할아버지입니다. 유성희 할아버지요? 예. 예, 그래, 유성희 할아버님 연세가? 60대 중반이요. 아, 60대 중반이세요? 주식 경력은? 네. 경력은 한 30년 됐는데. 아유, 오래되셨다. 예,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집중적으로 안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일단 먼저 네. 유성희 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인터플렉스. 예. 59,600원. 얼마요? 59,600원. 59,600원 비중은요? 예, 20%입니다. 전부 다 네 종목이고요. 예. 예. 코스온 12,900원. 예. 바이로 매트 152,000원. 152,000원에 20%. 네. 다 20%입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네. 81,500원. 예. 네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잠깐만요. 하이닉스. 일단 다 수익은 현재 난신 상태네. 코스온 12,900원. 바이로메드 15만 2천, 17만 8천원. 와, 인터플렉스를 많이 드셨네. 제일. 아니, 제가 이게 좀 장기로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 좀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그래서 오르면은 팔고 내리면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수준으로 지금 온 거고요. 근데 이 반장님한테 제가 꼭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저한테요? 왜요? 예, 예. 그, 이 방송이 아니고 딴 그 전에 방송을 했잖아요. 아, 옛날에. 예, 그랬다가 계속 쭉 봤다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예.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종목 상담을 아, 하게 돼 있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전에 2만 원대 가다가 만 원대까지 떨어진 옛날에.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 반장님이 말씀하실 때 SK 하이닉스는 3만 원 중반대까지는 틀림없이 가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아, 예. 그때 다 누구나 다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예. 팔으라고. 그 만에 SK 하이닉스 예. 반도체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산업 망하는 거다. 우리나라 망할 리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예, 맞아요. 그때 그랬죠. 예, 그래서 예. 그때. 그때 그러셨구나. 예,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유. 3만 원 중반대 팔았습니다. 아유. 그리고 계속 좀 SK 하이닉스 보고 있어요. 아유, 근데 요번에는 저 하이닉스 겁나게 틀렸어요. 전 얘기하잖아. 전 하이닉스 요번에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다니까. 전 안 된다. 이렇게 못 올라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 틀려요. 그러니까 저 무식해요. 저 무식하니까. 아유, 너무 좋게 봐주신 거 감사한데. 아니, 저는 진짜 우리 이 반장님은 그 소신과 신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너무 좋게 봅니다. 근데 저는 욕을 먹을지언정 전 말은 안 바꾸죠.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래요. 그는 무식한데 말 바꾸면 안 되죠. 그거라도 해야지. 남자지. 그래요. 일단은 인터플렉스를 갖고 계세요. 근데 전 인터플렉스를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셨다고 했는데 인터플렉스가 예.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셨어요? 아, 이게 막상 이게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그 상황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면서 간다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꽂히셨어요? 아, 그 인터플렉스를 아는 사람이 거기 네. 회사에 있었어요. 있어서 그 회사 아. 조금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네. 그 사업성과 네. 그다음에 그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삼성도 납품하지만 애플에 많이 납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가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끝까지 꾸준히 들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흔들릴 때는 좀 팔고 다시 예. 또 매수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유성희 할아버님 30년 내공이 계시네. 얘기에 묻어나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런 분은 제가 특별히 걱정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유성희 할아버님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인터플렉스가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달도 참은 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원 무궁한 건 없다는 건 30년 동안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영원 무궁하게 계속 가는 주식이나 그런 거 보셨나요? 없죠? 없죠. 없잖아요. 그죠? 달도 참은 기울 거 하잖아요. 그죠? 막 네. 올라갈 때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얘기하던 하지만 다 빠지잖아요. 결국은. 안 그래요? 또 빠지고 맞습니다. 올라가다 빠지고 또 이러잖아요.
근데 뭐 얘도 전 인터플렉스가 계속 그럼 뭐 그분 말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뭐 계속 오를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느 순간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 그럴 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되게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유성희 할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지금 듣고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유성희 할아버님은 그거에 대응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이걸 막 하더라도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마도 맞게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그건 네,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플렉스를 알고 싶은 건 SK 하이닉스 처음에 초창기 그 말씀하시듯이 이 인터플렉스라는 네, 이 회사가 진입 장벽 같은 게 딴 곳이 많은가? 그리고 또 이게 부품주로서 딴 데서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혹시 그게 좀 의심나서 그런가요? 일단은 이 회사한테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터플렉스가 FP3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특히나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그거잖아요. 스마트폰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여러 가지 플렉서블하게 들어가면은 이 FP3 얘네 연성 경연성 회로 기판이 많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논리는 네. 아주 실은 이 회사 올라가는 주가 논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애플도 이제 뭐 얘네 거 갖다 쓰고 막 하니까 그거 한다 그리고 뭐 요번에 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근데 딱 문제는 하나예요. 뭐냐면 요번에 이 회사가 참 강하긴 강하구나라고 제가 느낀 게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에 이 회사 유상증자 한번 발표했죠? 예.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요번에 이거 보시면 아직도 공부돼요. 뭐냐?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나쁜 놈, 무상증자는 좋은 놈 이런 이분법 논리 안 맞는다는 거 이거 보면 아시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유상증자도요. 논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은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상증자하면 다 달달 떠시는데 대체적으로 유상증자 하늘 때 유상증자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거지 유상증자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회사를 보면. 그래서 이 회사는 유상증자하고도 주가가 어때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 이 회사는 굉장히 강하긴 강한 상태구나라고 보는데 전 딱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물론 앞으로도 전망도 그렇고 나쁘진 않아요. 스마트폰 이런 거 계속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FP3B 쪽이나 이쪽 경연성 회로기판 쪽은 많이 쓰일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몇 배가 올라왔나면요. 이 회사가 만 원이었나? 만 오천 원이었나? 여기가 얼마예요, 대략? 만 원이었죠? 이 회사가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6개월이죠. 16개월 동안 이 회사가 FP3 연성회로기판 그게 이제 막 많이 이제 스마트폰이 고도화될수록 많이 팔릴 거야 라는 것 때문에 16개월 동안 이 회사 주가가 7배를 올랐어요. 7배. 물론 많이 쓰이고 하겠죠. 그런데 7배가 16개월 동안 올라올 만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그 정도로 섹시하냐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는 안 봐요. 이걸 알고 싶으셨을 텐데 예. 네. 이 회사에 바로 그 정도 16개월 동안 이 FP3 이쪽으로 스마트폰 고도화되고 뭐 이런 플렉서블에서 쓰이니까 그것 때문에 7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계속 쭉쭉 치고 나갈 만큼 그 정도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저는 죄송한데 그 정도까지 매력은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올 만큼의 진짜 이 회사가 올라올 만큼의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의 매력적인 회사는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16개월 동안에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7배를 올라왔는데 여기서 계속 주가가 쭉쭉쭉 치고 나갈 만큼 7배를 무시하고 치고 나갈 만큼 이 회사가 매력적이냐 FPCB 그쪽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좀 더 오르든 뭐 여기서 꺾이든 모르겠죠. 그런데 그럴 때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십시오라는 멘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성희 할아버님이 30년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유성희 할아버님 여기서 더 올라가서 흔들리든 여기서 흔들리든 유성희 할아버님은 크게 이거가 흔들린다고 당하실 분은 아니세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먼저 이 회사 뭐 FPCB 연성회로 그럼 이 회사가 독점으로 뭐 다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 회사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냐? 뭐 어느 정도는 커져나가죠. 그래서 그게 미리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아니면 16개월 동안 이 회사가 7배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회사예요? 아니면 뭐 기관들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많이 급등을 시키는 회사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7배면은요, 이 회사 봤을 때 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어디서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흔들릴지 좀 더 가서 흔들릴지. 그런데 대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뭐 따로 주문할 거는 없고요. 최소한 이 회사가 7배 16개월 동안 올라온 거는 많이 올라온 건 맞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쭉쭉 더 치고 나갈 거냐? 그거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조금 더 오르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16개월 동안 보였던 모습을 앞으로 보일 거다? 그렇진 않다인 저는 한 표입니다. 참고 되셨어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 코스온하고 바이로메드인데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손절가만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코스온은요. 이 가격 있죠, 다시. 이 가격이 한 얼마 되나요? 이 가격이 9,000원 정도 되나요? 한 9,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9,000원 정도가 깨지면 이 회사는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9,000원 요 저가를 안 깨면 아직은 조금은 더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좋은 모습이 이제 살살 나오곤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아니에요. 내용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뭐 나쁜 구간은 일단 뭐 바꿔놓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인데 예, 이 바이로메드는 예, 내가 요놈은 진짜 한번 움직일 것 같더라. 그래요. 근데 바이로메드는 이번에 움직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항권에 들어오고 있죠. 점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권에. 그래서 2만 원 저항권은 일단은 20만 원 저항권은 지켜보시고요. 20만 원 저항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한번 보세요. 그리고 1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만 원 저항권을 돌파 못하고 빌빌한다. 그럼 그때 손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만 원 저항권까지는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의외로 요즘 이렇게 뚫고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뚫고 나간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뚫고 나간다. 그럼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승은 멈춘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 같아요. 그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뽑지 못하면 이건 하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요 구간을 잘 지켜보시면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 이제 저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열심히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심 있는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보같이 보고 있었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 광주광역시를 갑니다. 예, 워낙 광주가 올해 강의에 저번에 한번 하고 없었는데 이번에 그 포항이 취소되면서 광주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 상공회의에서 1시 10분입니다. 1층 강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강의에서밖에 제 생각을 얘기 안 할 겁니다. 딴 데서들 많이 요청 들어오고 하는데 예, 제 생각은 굳이 저는 예, 제 방송에서 좀 하고 그다음 강의에서 밖에는 제 생각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지금 듣고 싶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되시면 오십시오. 저는 거기서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는 예, 일산 화정에 있는 우경아톨 2층에서 1시부터 다음 주 토요일 12월 2일 여러분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스피드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는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저번 시간에도 말하고 했지만 저는 얼마든지 틀려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만을 얘기하고 전 제 생각이 틀리면 사과를 합니다. 언제든지 사과를 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근데 제가 항상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 그거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들어주시면서 믿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제 입에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지 제 입에 맛있다고 꼭 여러분 입에 맛있다라는 건 저는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맛이 없으면서 여러분한테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봐요. 이렇게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때로 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게라도 얘기해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욕 먹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같이 이런 놈 하나쯤은 방송에서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언젠가 이런 놈, 두 놈, 세 놈 나오다 보면 진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약 파는 방송 안 하는 약쟁이 방송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스스로 까놓고 뭐 전 얘기해요. 우리 웬만한 지금 경제 방송들 거의 다 약쟁이 방송이라고. 약 파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는 탈출해야지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투자자라는 거 개인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 나와야죠. 진짜 투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실력도 형편없고 자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려고 시도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예, 하나씩. 예, 예, 화이트 질러. 예, 화이트 질러네요. 예, 화이트. 아, 예, 화이트 질러 000080. 예, 예, 화이트 질러. 예. 아, 화이트 질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4,700원. 예,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좀 내려오고 있죠. 어차피 이제 소주, 그러니까 이걸 죄악산업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담배라든지 술 이런 거. 근데 이쪽 관련들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송년 회면 막 뭐 오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주가 흐름은 아니에요. 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흐름하고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보시고 음식료를 지금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음식료를 보험 성격으로 사는 건 괜찮지만 아, 이거를 만약에 큰 수익을 내겠다고 사는 거는 저는 지금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 성격으로는 상관없어요. 일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만약에 수익을 내겠다 제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700원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현금화하고 그냥 예 다른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종목. 예, S오일입니다. 예. S5일인데요. 일단 S5일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가 11만, 절반, 50%.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요. 제가 봤을 때 S5일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지금 유가가, 그죠? 예, 유가가 지금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유가가 지금 계속 고유가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유가는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유가가 미친 듯이 쭉쭉 오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제 전에는 기름값이 오르면 대체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 뭐 쉐일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유가 시대가 그렇게 아주 고유가 시대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오르면서 지금 당연히 수익이 있는 회사니까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손절 라인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손절 라인은요 제가 10만 5천 원 정도 드릴게요. 10만 5천 원 정도가 깨지면은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비중 조절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 근처에서 한 절반 정도는 예, 현금화를 하시고 예, 가시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종목. 예, SK케미칼 우선주입니다. 예, SK케미칼. 예. 여러분들 SK케미칼 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대. 저번 방송, 제 방송 보고, 예, 그래요. 제가, 예, 그, 사과 백신, 예, 저거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예, 유정란에 반대되는 극부. 그러면서부터 SK케미칼이 그 방송하고 나서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힌트 얻어가지고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 건 별로 없고.
근데 일단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33,500원인데요. 일단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제 요 근처 어디에서는 좀 멈추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5%인데 근데 뭐 비중은 얼마 안 되니까 우선주고 이제 곧 들어가죠. 예, 이 지주사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정지를 맞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홀딩하고 정지를 맞자 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코리아나입니다. 예. 예, 코리아나인데요. 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40%, 7,450원이에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중국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주들 움찔움찔하는데 확실히 차별화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근데 옛날 같은 그런 중국 때문에 영광을 볼지 안 볼지는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차별화들이 나옵니다. 그게 개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회사인지는 저는 솔직히 퀘스천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절반만 홀딩하고 보겠습니다. 20%만 가지고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현금화해서 예, 20%까지만 가지고 혹시라도 보다가 만에 하나라도 요 가격 얼마인가요? 요기 5,000원인가요? 예, 5,000원을 다시 깬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CJ입니다. 예, CJ인데, 어이구, 예, 공을 하나 들쳤구나. 근데, 예, 예. 예. 아, CJ인데요. 일단 CJ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가 23만 5천원, 35%인데 23만 5천원이면 매수가가 한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요 정도인데.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그래요. 그리고 요즘 CJ E&M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력이 상당하죠. CJ E&M의 상승력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CJ는 갖고 있으면은 손실은 안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주사들이 이제 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수익을 크게 내는 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요거 갖고 지켜보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비중도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지켜보는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수익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래서 지주사로 이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은 좀 한번 손을 대보시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동화기업입니다. 예, 동화기업인데요. 동화기업, 아, 지금 계속, 예, 꽈배기 역듯이 계속, 예, 엮고 있죠. 일단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이쪽 관련 업종들이 제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죠. 앞으로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굳이 4만원 30%인데요. 이것도 혹시라도 매수가 근처 오면 그냥 현금화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은 예, 만약에 혹시라도 저 밑으로 밀려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29,000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29,000원 깨지면 얘 신저로 예, 저가 한번 보기 위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 가격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비아트론인데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 30%예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 30% 22,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다지 뭐 아주 안 좋은 흐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되게 좋은 흐름이 아직 나오려는 상황도 아닌데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요것도 손절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18,000원이 안 깨지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혹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25,000원 정도 에선 이익실현 해주시고요. 예,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는 예 항상 제 생각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송과 제 강의에서밖에 제 생각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게 말했던 대로 그래도 다행인 건 이반장이 그 고장난 시계가 아니라는 건 이번에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 생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진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가 듣고 싶다. 그러면 아무리 요청이 들어와도 전 딴 데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오시고 제 방송 보십시오. 거기서는 욕을 먹더라도 제 생각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뵐 때는 12월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회 없는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 마지막 기회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